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2월 19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마감 시황 그리고 바이오 핫세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은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로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외국인이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576억 매수해줬고요. 그게 비하면 외국인이 매도 폭점 줄이긴 기관이 매도 폭점 줄이긴 했습니다만 1500억 이상 매도 나왔거든요. 자, 어디에 집중됐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확인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280억 매도, 기관이 90억 매수. 자,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사줘요. 3270억 매수, 3270계약 매수해 주면서 적당히 끝났습니다. 코스피 0.08% 상승. 코스닥은 낙폭 좀 키우다가 막판에 끌어당겨서 0.17%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해외시장도 뭐 그만그만한 조정 양상 보였어요. 오늘 환율도 적당한 상황에서 마무리 1165원. 자, 닥터K는 어떻게 했을까요? 환율 제법 저점 인근이거든요. 환 달러로 바꿨습니다. 있는 자금 통틀어서 달러 바꿨거든요. 왜? 반등할 가능성 높으니까. 그죠? 자, 해외 선물 계좌로 추가 자금 투입했어요. 환율을 아는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매도. 그 매도라는 것이 유튜브에서 들어온 수표 바꿨습니다. 여기서. 그죠? 야, 죽인다. 흐름을 알고 있는데 그냥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외국 그러니까 아시아권도 조금 하락하면서 조정 보이는 양상. 미국 선물 지금 오픈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걸 안 열었어요. 따로 열진 않겠습니다만 미국 선물도 그냥 약 보합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랠리 지금 어떻게 보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안 가결이 됐습니다만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화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아마 탄핵이 결론적으로 타결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만 조금 트럼프 대통령은 수세에 몰려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이번이 잘 넘어 뭐 가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트럼프가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하나의 또 카드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 한번 북미 간에 새로운 또 타결함으로 해서 남북 경협이라든지 한 단계 우리나라에도 훈풍이 좀 불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짜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일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일째 상승 중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 한 초반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정도는 적당히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또 휴일이 하루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적당히 다음 주까지는 크게 밑으로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적당히 횡보 조정 이후에는 날짜가 또 매치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연말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주가 거의 연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30일날 폐장을 하게 되니까 이번 연도는 19년도는 그냥 적당히 어느정도 마무리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 우리처럼 포트폴리오 풀로 채워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수익을 끝내주게 먹어가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거 가지고 온 사람은 거의 뭐 체감이 뭐 오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죠? 자, 닥터K가 어저께 다 던졌다 그랬어요. 자, 오늘 추가로 올라가 봤자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다 왔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팀원들 중에 끝까지 발라먹는 팀원들은 오늘 거의 다 청산했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일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선 깨지면 던져냈으니까 아직까지 안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 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쭉쭉 발라먹을 대로 발라먹습니다. 벌써 다른 분들은 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끊어먹은 사람도 있고요. 여기 인근에서 끊어먹은 사람 숱할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자, 여기까지 끝까지 끌고 온 사람들 많이 없었을 거다. 자, 그래서 뭐 하이닉스하고 청산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있느냐 넣으라 그랬습니다. 한국 조선해양 들어갔다 이겁니다. 여기서 딱 들어갔어요. 이제 추가 상승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또 올라가면 또한 5, 6%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15%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 12여 퍼센트 먹고 난 다음에 교체 매매 들어간 거또5% 추가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네이버 자꾸 물량 실어갑니다. 여기부터 17만, 2, 3천 원권부터 물량 실어가고 있어요. 여기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양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가다가 좀 주춤할 때뭐살거 없나? 키 맞추기 양상 내지는 순환매로 네이버 카카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왜? 먼저 올라갔고 먼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바톤 터치 하자 이거죠. 그죠? 카카오는 15만 건대 좀처럼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16만 건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호텔신라도 양호한 상황이고, 그죠? 여기 추가 상승한다면 9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홀딩. 오늘도 외국계 제법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좌측 하단 보십시오. 한 5거래일 이상 기간에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집중되고 있어요. 그죠? 이거 바닥 탈피 확실하다. 어느 정도 자신감 있어요. 자, JYP. 자, 위로 열려 있습니다. 밑에 이평선도 다 깔아놨고요. 241 하나 위에 있고 나머지 이평선 다 돌파해냈어요.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No problem.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조금 턴 어라운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조선주입니다. 자, 한국 조선해양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요. 현대미포는 아까 그죠? JYP하고도 비슷한 모양이에요. 이런 패턴이 있어요. 240일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돌려내는 거. 그죠? 240일 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으로는 하락폭 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락폭, 이 보십시오. 저 하락폭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돌려낸다 이겁니다. 240일 하나 위에 두고 밑에 나머지 이평선 다 돌파할 때는 관심 가져도 돼요. 대우조선해양하고는 삼성중공업하고는 시원찮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비교적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관심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직까지 우상향 돌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먹고 뭐 적당히, 그죠? 청산하고 나온 상황. 야, 삼성물산 강하게 반등하네요. 우리 장모님 갖고 있는데 다행이다. 18만 원에 갖고 있어서 그렇지. 그죠? 닥터케이가 그랬어요. 장모님, 삼성물산 제끼고, 그죠? 삼성전자 사시죠? 그거 들었으면 대박,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삼성전자도 들고 계신데 끝까지 들고 간다 그럽니다. 삼성전자 들고 간건 나쁘지 않죠. 그렇죠? 저는 엎어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으면 더 좋았죠. 그죠? 자, 건설주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물산이 좀 좋아지고 있네요. 이거는 기업 분석을 안 해봐서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주 소식이 어디서 들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물산도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하면 통신주는 좀 시원찮아요. 아직까지 LG U+ 정도 조금 관심 있어요. 나머지 시원찮고. 자, 신세계 호텔신라 돌아서기. 신세계는 돌아섰고 이미 하락추세 돌려냈고요. 호텔신라도 신세계처럼 이렇게 빵 뚫고 올라가면 돌아선다 이겁니다. 관심 있어요. 자, 아모레퍼시픽 괜찮다 그랬고, 자, 위에 있습니다. No problem. 롯데쇼핑 아직까지 관심 없어요. 이마트 살짝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추세 전환시켰으나 철강주 별로 관심 없고 포스코는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특히 자원 외교하고 많이 연관돼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밀림 한가운데 있는 걸몇 조씩 주고 사고 그랬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S오일. 돌아서고 있네요, S오일. 일단 관심권 내놓고. 이렇게 돌려보다가 돌아선 거 보면 이렇게 관심권 넣어놓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시원찮습니다. 자, SKC는 괜찮다고 보아서 또 올려놨고요. 네이버, 카카오, 뭐 양호, NC소프트도 급락이 위에 급등, 그리고 횡보. 적당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강하게 상승 이후에 그대로 다 토해내고, 뭐 지지부진. 조금 관심 있어요. 자, 음식료가 시원찮습니다. 오리온도 그나마 지키다가 무너졌으니까 오리온도 여기 있다 뺐을 겁니다. 없어요. 음식료 좀 시원찮습니다. 그에 비하면 금융주들 최근에 그죠? 조금 괜찮아지고 있어요. KB금융 자사주 매입 앤드 소각 소식이 있고요. 자, 신한지주도 조금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증권 괜찮다 했는데 저기 위에 가 있네요. 그죠? 키움증권도 살 돌아서네요. 키움증권 이제 주식시장이 막 돌아서니까 증권주도 조금씩 돌아서네요. 그죠? 관심권에 일단은 있어요. 자, 보험주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보험주. 자, 무슨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까? 돌아서고 있네요. 돌아서고 있네요. 자꾸 나오죠. 그만큼 이제 시장이 괜찮아진 섹터들이 벌써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필드란 IT 전기전자 괜찮아지고 있고, 조선주 돌아선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일부 돌아서고 있고, 통신주는 유플러스가 조금 돌아설 듯말 듯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수 관련되어 있는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관련된 신세계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 괜찮아지고 있고요. 저 포스코도 뭐 일단 좋아는 하지 않습니다만 철강이 돌아서고 있고, 점점 이제 돌아서고 있는 섹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금융주들, 그리고 증권주들 괜찮아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점점, 할 만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5G, 오늘, 또 약세 보이고 있죠? 닥터케이가 판단하기로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G는, 제법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관의 우인들이 적당히 그냥, 올해는 차익 실현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강하게 땡겨 올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상당히 포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자, 민기선님, 삼성전자 저점에서 매도하여서 여러 차례 들쑥날쑥하다가 많이 올라 버려서 미련이 남는다. 지금 손을 대면 안 되죠.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닥터케이는 여기서 중장기 들고 가도 된다 그랬습니다. 오르고 어저께 다 팔았어. 어저께. 물론 여기 중간에 5만 원 초반대 팔고 한 것도 있고요. 다시 들어간 물량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거꾸로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죠?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때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팔아야 될 때입니다. 팔아야 될 때. 그죠? 어저께 샀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본전이다 했는데 아침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겠네. 그분도 초입에 낼름 팔아먹고 실컷 올라간 거다 패스하고 엊그저께 사가지고 꼭대기 사서 물렸잖아 봐. 그죠? 그렇다면 지금 기다리십시오. 삼성전자 살 기회 줍니다. 여기 내려오면요. 53,000원권대 오면 슬슬 매수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도 마시고요. 여기를 버텨내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끌고 가기도 안 쉬워요. 닥터케인 끌고 왔습니다만. 그죠? 그러한 것들은 큰 시장에 대한 추세라든지 전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오르니까 아유 그냥 시장도 개판이던데 그냥 적당히 먹고 나올래. 여기에서 논란 갔으면 여기에서 그냥 다 털어버리거든요. 여기는 이제 시장이 터나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막 유입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다라는 걸좀 알고 있는 분이라면 그냥 많이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하시고요. 방송도 자주 참여하시고 하시면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자, 이제 바이오 핫7 진행하도록 하죠. 셀트리온도 참 상당히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요. 셀트리온이 정석적으로 잘안 움직입니다. 워낙 큰 힘들이 충돌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정석대로 잘안 움직여요. 그죠? 정석은 여기서 힘없이 밀리는 게 정석이에요, 원래는. 그죠? 근데 여기를 대번에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잘 밀리지도 않아요. 그죠? 여기 밀리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되는 게 정상, 여기 되는 게 지지되는 게 정상인데 너무 세게 밀린다 싶었어요. 그죠?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만원, 17만 9천원권대, 17만 5천원 여기 지지를 해야 되고요. 조정은 가볍게, 상승은 재상승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해야만 다시 추세 복귀 가능한 겁니다. 19만권까지 강하게, 좀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기관은 최근에 많이 사들어오는 추세입니다. CRT는 헬스케어, 여기 위로 이제 열렸어요. 어느 정도 오늘도 양호한 모습이고, 배당 5% 한다 이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전에 들었습니다. 아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뭐 호재인지 몰라도 일단 돌아섭니다. 양호. 셀트리온 제약도 돌아서고 있는 양상. 양호. 자, 휴젤은 상당히 등락 심합니다. 36만원과 40만원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있어요.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HLB는 좋은 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9만원, 9만원이 보인다 했는데 98,900원이에요. 여기서 보인다 했습니다. 15만원권에서. 이야, 15만원에서 9만원 보인다고 말한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그것도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여기에서 참무담 9만원 가요 그랬습니다. 참무담 9만원 가요. 바이오 핫세븐 가면 있습니다. 98,000원 왔습니다.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별로예요. 이거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거 이거 무시하십시오. 이거 공매도 때렸던 애들 슬슬슬슬슬 주워담고 있는 겁니다. 손실폭 상당했거든요. 급등해가지고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릅니다. 아직까지 안심하기 일러요.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헬릭스 미스도 지지부진해요. 별로입니다. 신라젠도 별로예요. 지지부진합니다. 매지어는 강하게 올라갔다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좀 별로였는데 박스권 정도는 유지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3만 3천원과 여기 16만 7천원 정도의 박스권 당장은 유지할 것 같다. HLB 생명과학도 현재 별로입니다. 형님이 별로인데 지가 뭐 가봐야 그죠?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24,000 돌파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메디톡스 지지부진하고요. 메디퍼스트도 급등 이후에 그대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는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는 모습 좋았는데 오늘 너무 세게 밀렸어요. 이 모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밑으로 다시 꼬꾸라진다면 다시 하락 추세 전환인데 강하게 여기 음봉 말아 올리는 양봉을 시연하지 못한다면 또 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오늘 기관에서 대량 매도세 나왔네요. 자, GTBNT도 마찬가지. 양호한 흐름에서 음봉이 너무 크게 말려 내려오니까 밑으로 깨진다면 27,000원권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도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자, 셀리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고 있으나 60일을 만약 깨버리면 좋지 않은 모습인데 60일 지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지지한다 해도 64,000원권과 69,000원권 정도의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60일 깨지면 안 돼요. 자, 젠백스도 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냥 추이만 지켜보려고요. 강하게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크게 떨어진 뭐다? 강한 상승 추세 끝났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한다? 좀 부담스러워요. 3만원 초반. 한번 급반등 넣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조금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실은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고 3만원 곧 죽어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3만원대에서 한번 노려보셔라. 일단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자, 삼성바이오는 관심 없는 회사고요. 유한양행 괜찮은 모습이다. 괜찮아요. 아직도 한미약품 별로고 대형제약 여전히 시원찮고 보령제약은 위에서 안 내려오네요. 동화소시오도 괜찮은 상황. 한울바이오 여전히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박스권 이루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32,000원권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 있고요. 여기 고점도 돌파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자, 바이오 핫세븐까지 챙겨봤고요. 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일단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받아서 계속 진행 더 할 수는 있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좀처럼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매수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 연말까지는 큰 급변동 잘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악재만 크게 쏟아지지 않는다면 적당하니 올 연말 마무리할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달력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달력의 용도는 저의 용도는 말 그대로 며칠인가를 체크하는 정도밖에 저는 이때까지 올해 그렇게 용도가 그렇게밖에 사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름 휴가도 없었습니다. 여름 휴가 동안 전 방송 풀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한해 가열차게 왔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연말이라는 것을 달력을 보면서 좀더 실감했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해 며칠 남지 않은 한해좀잘 마무리하시고요. 벌써부터 한해 인사한다는 게좀 그렇긴 합니다만 슬슬슬슬 며칠 있지 않으면 휴일도 끼고 하면 거의 이제 뭐한해 그냥 훌쩍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쉼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더 가열차게 방송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광고 나올 때 건너뛰지 마시고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